네, 오늘 전문가들 하락장 3명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2명은 보합권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대한항공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ISIC의 안지영 팀장 보합권 예상을 하면서 OCI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은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음식료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하이브에 주목하고 있고요. 모두 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어버브 반도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 그리고 ISIC의 안지형 팀장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창환 부장님. 아,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제 뭐 전쟁 아주 직전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어떤 전략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오늘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봐보면서 뉴스를 좀 체크해봤는데 뭐 새로운 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크라이나에 대한 디도스 공격이 시작됐다는 것들 그리고 미국에서 그 러시아 에너지 수출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서 이제 비상사태 선포를 하면서 이게 이제 뉴스워크지에서 48시간 이내에 이제 러시아 전면 침투 보도가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대부분의 이제 그 미증시에서는 대부분의 섹터가 하락을 나타났고 이게 이제 전면전 시그널로 이제 해석이 되는 모습인데 그래도 어제까지는 우리 증시에서도 우크라이나 정세에서 전체적으로 관망하는 그 모습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어제 전체적으로 아시아 증시가 낙폭을 좀 되돌리는 반대 나왔거든요. 또 러시아나 바이든 대통령도 외교적 해결 노력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어쨌든 전체적으로 컨센서스가 그 2014년도 그 크림반도 병합 그때 정도로 어떤 그 정도 리스크를 지금 인식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좀 추가적인 리스크가 좀 더 나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이게 이제 단기 끝날 이슈는 분명히 아닙니다. 다만 이제 이게 이렇게 장기화될수록 그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어떤 그 영향이 계속 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오늘 뭐 시장 저거 추가 하락은 좀 불가피할 것인데 최근에 우리 시장이 계속 이제 그 전략 후강의 장세로 낙폭을 계속 뭔가 좀 만회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초반보다는 그 후장 그 장 후반에 좀 더 반등 흐름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이라든가 현물 매도가 장중에 그게 크게 나타나지만 않는다면은 최근에 이제 연기금을 중심으로 해서 투신도 조금씩 매수를 하는 것들을 봤을 때는 좀 그 저가 매수세는 계속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라든가 지금 중국 또 이란까지 모두 다 좀 상대로서 뭔가 싸우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좀 취하고 있는 게 이제 이란과의 핵 협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타격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 원유 시장 복귀하게 되면은 지금 그 원유 가격, 그 국제 유가 가격을 뭐 한 최대한 10%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그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는 이슈가 되는데 이게 이란과 핵 협상이 그 좀 진행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은 이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11월 달에 중간 선거를 앞두고서 지지율 만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뭔가 외교적인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 바로 지금 미국 그 러시아와 중국과는 바로 해결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이란부터 먼저 풀 가능성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결과적으로는 그 미러 간의 정상회담까지 진행이 돼야 우크라이나 사태 정도는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미국 시민의 그 72%가 미국이 참전을 원하지 않는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쉽게 그 우크라이나를 도와서 이제 직접 전쟁에 참여하기는 좀 어렵다고 좀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그 우리나라도 이제 그 오미크론 확진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확진자가 증가할수록 피크아웃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글로벌 시장 전체가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전쟁과는 별도로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지금 엔데믹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 정점 찍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하지만은 우리 엔데믹에 대한 준비도 해야 된다고 봤을 때는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 중에서 항공이라든가 카지노, 화장품 또 어제도 엔터도 좋았죠. 그래서 피부 미용 이런 리오프닝 섹터들이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이제 밀렸을 때는 그런 종목들은 계속 저가 매수를 좀 진행해도 되겠다라고 섹터별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략 후강 정도 예상을 하시면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 면밀하게 체크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영 팀장님. 아무래도 우리 증시는 글로벌 증시에 비해서 이번에 좀 선방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오늘 전략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네,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하고 긴축 우려 이런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글로벌 주요국 증시에 비해서는 좀 선전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만 미국 나스닥과 일본 니케이는 각각 6.03%, 2.05% 하락을 했지만 코스피는 2.11%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선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난달 큰 조정이 나오면서 저평가 매력이 커져 있는 상태고 여기에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의 영향을 좀 받으면서 반등이 나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달 LG에너지 솔루션 상장으로 인해서 수급 결함과 조기 긴축 우려 등으로 낙폭이 좀 굉장했죠. 이로는 다수의 약자가 겹치면서 해외 증시 대비 5%포인트가량의 약세를 보였는데 하지만 타 증시 대비 조정폭이 컸고 12개월 선행 주가 주수 수익 비율이 10배 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점과 수급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면서 국내 증시가 낮아진 밸류에이션을 받았고 이제는 반등 지점에 들어섰다는 이런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도 우리 증시에는 수혜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와 상하이 종합지수는 작년에 함께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작년 말에 헝다그룹 사태와 환경 규제 강화 영향에 동반 하락을 했고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중국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바닥에 나아간다는 지표를 해석될 수 있는 게 또 있는데 자사주 취득 공시라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죠. 보통 자사주 취득 공시를 하면 해당 기업의 주가는 저점을 형성하는 것이고 이런 기업들이 늘어날수록 주가 지수도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좀 예상해 본다면 아무래도 강대국들의 평화적 합의일 텐데요.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국제 변수다 보니까 한동안은 뉴스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좀 흐르면서 지정학적 악재는 무뎌지고 잊혀갈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심각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주가가 반응을 한 것이고 이제는 점차적으로 악재에 대한 반응이 무뎌져가는 타이밍으로 보시면 되고요. 현재 상황은 바닥 권역에는 어쨌든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다시금 반등 흐름을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헐값에 던져진 종목들을 싼 가격에 분할매수 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좀 접근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증시는 바닥권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반등의 움직임을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환 부장께서는 대한항공 관심 갖고 계시네요. 네, 그 공정의 승인 그 조건부 승인이 좀 떨어졌고요. 일단 그 여객 부분 그 경쟁성이 있는 그 경쟁성 제한이 있는 노선에 대해서는 일부 제한 조치를 해야 된다고 했고 기한은 10년 정도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 증거, 어제 이제 그 증권사 리포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근데 전체적인 내용을 보니까 어쨌든 실질적으로 어떤 합병 조건에 따른 불이익이 별로 크지 않을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쟁사들이 운수권이나 슬롯을 가져올 가능성이 낮다는 그런 낮다는 그런 평가가 나왔고 그리고 운임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서는 어떤 운임 반영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운임 하락이라든가 뭐 그런 거기에 대해서도 그렇게 문제가 없다고 봤을 때는 제한항공 이런 그 어떤 경쟁성 제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좀 최근에 주가 조정을 받는다 했을 때는 이럴 때 오히려 잡는 전략이 좀 낫다고 봤을 때는 제한항공 오늘 뭐 시가 밑에서 좀 잡아도 될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대한항공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안재영 팀장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종목 OCI인데요. 동사는 과거 중국 업체들의 물량 공세로 인해서 폴리실리콘 업황이 악화가 되면서 사업 구조조정 위기에 봉착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보시면 10년 만에 최대 이익을 좀 거두면서 제약바이오 사업 진출을 결정을 했는데요. 부광약품의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 보유주식 약 773만 주를 취득하기 위한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을 한 부분이고요. 투자 금액은 1,461억 원으로 동사가 부광약품 주식 11% 지분을 보유해서 최대 주주 지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주간 계약을 통해서 신제품 개발이라든지 뭐 어떤 투자 결정, 이런 차입 같은 중요한 경영 판단에 상호간에 협의하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번 투자는 최근에 호실적인 바탕이 좀 되어줬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들이 좀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시면 6,260억 원 영업이익을 거둬서 전년 860억 원이었던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는데요. 이런 영업이익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10년간 최대 이익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손실을 단번에 메꿀 수 있을 정도의 규모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주요 국가들의 태양광 사업 투자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 전력난 문제로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자연스럽게 폴리실리콘 가격이 급등한 것이 실적 개선의 주요 원인이고요. 최근에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이런 고부가가치 소재 사업과 친환경 소재 사업으로도 포트폴리오를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 이력도 상당히 좋은 게 지난해 연결 기준으로 보셔도 1조 1천억 원의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보유를 하고 있고 순차익금은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계속적으로 부담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 그리고 부채 비율도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업 가치로 봐도 투자 매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주가 역시 이런 호전한 실적을 반영해주면서 최근 바닥을 다지고 다시금 반등하는 흐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낙폭이 줄어드는 지금 같은 시점에서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무방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에 진출한 OCI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